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 아, 그래요. 아, 그 믿음이 참 뭘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보고 얘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 참 이 놀라운 사진을 한 장 보내줄게요. 자, 이게 병 이름입니다. 여기 있는 아노렉시아 너버사. 아노렉시아라는 말은 밥 안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식증.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를 아주 거부해요. 거부해요. 거부한 결과 어떻게 돼요? 빼빼 말랐어. 그렇죠? 그래서 체중계로 재보니까 36kg. 형편없어요.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 환자들. 죽어도 안 먹어요. 왜 안 믿을까? 왜 안 먹을까? 왜 죽음을 자초할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볼 때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죠. 분명히 체중계 다뤄보면 36kg죠. 이래가지고는 못 살죠. 그래도 이 여자는 밥 안 먹어요. 왜? 왜 안 먹어요? 자기는 살쪘다는 거요. 살쪘다고 믿어. 뚱뚱하다고 믿어요. 그러니 믿음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별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기는 뚱뚱하다는 믿음을 가지면 거울에 자기 몸을 비춰보면 뚱뚱해! 그래, 이런 거는 뚱뚱한 것은 실상입니까? 실상 아닙니다. 이거는 허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한테 봐라, 체중계를 보라고. 36kg 아니야. 그럼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체중계 고장났다. 그럼 좋다. 그러면 가게 가서 새 체중계 하나 더 사올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또 올라서는 또 36이야. 그럼 이 여자 뭐라 그래? 이것도 고장이야. 그 세 번째 또 사. 그럼 뭐라 그래? 요즘 체중계 믿을 수가 없어. 이 믿음이란 건 희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아무렇게나 사용해버려.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고.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은 뭐예요? 한번 설명해보자. 자,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바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이 여자에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시죠? 자, 이 여자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그래요. 뭐, 뚱뚱하게 되지를 뭐요? 안겨.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게? 두려움으로 나타난. 내가 이렇게 뚱뚱해지면 큰일이야. 자, 이런 믿음은 정의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의 실상이야. 맞아. 이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여자가 바라지 뭐예요? 절대로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리고 이런 이렇게 되면 어쩔까 하는 그 두려움.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착각입니다. 알겠죠? 자,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쩌니까 우리 공부했는데? 저녁에 여러분 중요한 거 공부했습니다. 착각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울증 환자가 전기 치료를 확 받으니까 어떻게 아 행복해졌어. 그것도 진짜 행복이 아니라 무슨 행복이요? 가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준 행복은 아니야. 인위적으로 행복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어쩌니 얘기했잖아요. 뇌파는 전자파다. 전자파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변하게 하는 것은 더 강한 에너지다. 그래서 더 강한 전기를 넣어주면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면?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면. 영적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면 뇌파가 변한다. 그래서 착각도 할 수 있고, 두려워질 수도 있고. 네. 자, 그렇게 해주는, 착각하고 두렵게 하는 영적 에너지는 그 무슨 영적 에너지요? 그거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에너지다. 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상이 아니죠. 그렇죠? 무슨 상이에요? 도상이요. 자기만 보는 상이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임하면이 아니라 무슨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 나의 뭐예요? 바람 그 바람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미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쳐야 믿어요. 네. 그렇죠? 그럼 미친다는 것은 뭐 미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악령이든 성령이든 영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에너지, 내가 영적 에너지 지배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믿는다는 말 자체가 아주 오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충족돼야 우리가 이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확실한 거라는 대답은 해야지. 그렇죠. 확실해야 믿지. 그렇죠. 확실해야 믿지. 여러분,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둥근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둥글다고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멀리 가는 것을 뭐예요? 두려워했습니다. 못 갔어. 못 갔어. 그 마음 놓고 배 타고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믿어야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나오는 행위나 순종이라는 것은 그걸 안 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 걸 순종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렇게 하는 순종은 뭐예요? 항상 불안해. 내가 충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 정도면 됐는가?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순종은 뭐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 없는 순종은 뭐다? 죄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제가 강조한 주실 것이다는 무슨 형이요? 시제로 치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믿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믿을 수 없는 걸 우리 믿는다 그러고 있어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 줄을 뭐예요? 아직 모른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콜럼버스가 믿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믿었나? 근데 콜럼버스는 과학자가 아닌데? 콜럼버스는 지가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고 알았어?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인류 역사상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아무도 안 믿었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할 수 없이 입 다물어버렸어. 진리를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면 막 입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외쳐도 그것만은 안 믿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면 다 믿는데 희한하죠. 왜? 아무리 봐도 지구는 뭐예요? 플랫해. 여러분, 요즘도 카톡 오는 거 보면 지구는 플랫하다 우기는 카톡입니다. 희한하죠. 아주 열성적으로 믿어요. 참.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갔어.
1500년도에 이태리 과학자 토스카넬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지구는 틀림없이 둥그러. 싸그리 무시당해요. 네. 저기 몇 년도인데? 1470년도인데 무시당. 그 당시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했어. 왜? 지구가 둥글다면 전혀 두려움 없이 뭐요? 계속 항해를 해 나가면 새로운 땅이 발견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항해를 못해서 발견을 못했지. 그러면서 지구가 둥글면 참 자기 항해하기는 뭐예요? 최고다. 그러다가 우연히 토스카넬리를 만난 거예요. 맞지? 둥글지? 토스카넬리 섬에. 맞아! 나는 뭐예요? 믿어. 그러고 배 타고 나간 거예요, 콜럼버스. 콜럼버스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뭐예요? 아니래도요. 박사님,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묻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틴 루터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라 그랬습니까? 별로 가치 없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왜? 마틴 루터는 막 천주교에서 막 행함밖에 없잖아요. 뭐 믿음이라는 것은 뭐 그게 막 찌들어 있다가 드디어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막 그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든지 행함만 나오면 득실은 가야지. 왜? 그 행함이 과거에 뭐요? 지긋지긋했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야고보는 뭐예요? 야고보는 금방 제가 말한 걸 깨달아서 그렇죠?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죽고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니. 믿음 없이 믿음 없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죄라. 죄를 지면서 순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믿음은 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믿음의 조건 첫째, 확실할 것. 자, 확실한 것은 뭐가 확실하려면 뭐가 보장을 해야 됩니까? 내가 확실하게 무슨적으로 이해해야 돼? 과학적으로. 그래서 토스카넬리는 과학으로 증명했고 콜럼버스는 그 과학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과학적이 아닌 게 확실할 때는 뭐면은 확실해요. 과학이 보장 안 할지라도 확실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큰일 났네요, 이거. 과학이 아니라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더라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으로 증거된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요. 맞아요. 네. 네. 과학은 혹시 나중에 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무슨 형으로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돼. 우리에게는 순종을 잘하면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가 훨씬 더 믿기 쉬워요. 그거는 믿으려고 애 안 써도 믿겨져.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런 인간적으로 애 안 써도 믿겨지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믿는다는 말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확실할 것. 그 다음 조건.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있잖아. 선해야 돼. 의롭다.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건 자, 간단한 것부터. 과거에 이미 완성되어야 돼. 된 거라야 돼.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리고 내 품성에 점도 흠도 없어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믿는다. 그거는 믿음 없는 믿는답니다. 아시겠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붙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때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믿는다는 건 이미 붙은 다음에, 확실해지고 나면, 자, 서울대학교에 충분히 붙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게, 우리들로서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때는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바란다 또는 추측한다.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말이지, 문법적으로도. 그렇죠?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그런 데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를 다 완전히 짬뽕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를 아주 격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을 바란다, 뭐 추측한다, 뭐 다 이런 걸로 이해해버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확실할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지 않을 것. 자꾸 왔다리 갔다리 변해서 하면 못 믿어요. 변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없을 것. 조건이 있다면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확실하지 않을까. 내 구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우리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과거에 완성된 것이라야만 돼요. 과거에 완성된 것. 앞으로 완성될 뭐예요? 예정은 그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있을지라도 하늘에,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라는 믿음은 솔직히 미친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현재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 역사해서 주신 선물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다. 이 말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보면 확실히 미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쳐서 하는 말을 우리가 맨정신으로 보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정신이란 정신이 무슨 정신인데? 조건적 정신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헷가닥 해가지고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할 때 이제 같이 미치는 거야. 그러면 아... 오늘 아침에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자기를 비우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 설교하셨다. 그냥 우리가 자기를 비워야지. 막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지. 그 신성 자체를 어떻게 해? 비우셨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그거 깨달으셨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 전 옆에 앉아 와 저거를 내가 왜 몰라 못 봤냐. 와 그래 맞아. 그래서 참 우리는요 서로 배워야 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은 깨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뭐요?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그런 말씀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돼. 예. 그래서, 아! 그게 신성을 비우셔서 육체로 오셨다. 그 말이었구나. 저도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그거는 그렇게 안 보였죠? 그게 참.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십니다. 우리 강 목사님 말씀 보는 눈이 정말 깊으시다고. 오늘 진짜 그거 딱 느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생각 근처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9절, 그것도 제가 하나 배웠어요. 그렇지. 사람의 생각은 근처도 갈 수 없어. 생각할 수 없는 거.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해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처도 못 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그래서
신학적 지식으로만 설명하는 거하고 또 알고 있는 거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한 거하고는 질적으로 뭐예요?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인간의 지식, 과학적 지식. 그것만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현대의학이다 이거죠. 즉, 그러나 뉴스타트는 하나님의 말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뭐예요? 생명이 역사할 때만 치유가 일어난다. 현대의학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대의학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암에 어떤 사람이 걸렸을 때 암 치유율이라는 통계 존재하게 안 하게 존재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 현대의학에서도 암 치료식으로 치료하면은 치유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걸 압니다. 왜? 면역력이 약화돼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해서 암 환자가 된 사람에게 면역력을 더 약화시키는 항암제를 투여해가지고는 암세포, 암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는 있지만 면역력이 덩달아서 약해졌기 때문에 치유되려면 면역력이 강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가니까 치유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 항암 치료를 받았으면 치유는 안 되는데 수명을 뭐예요?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입니다.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입니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똑같은 암 환자가 있을 때 똑같은 항암 치료를 사용하면 10명은 치유됩니다라는 통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통계는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치유는 되지 않지만 몇 개월 더 사는 확률은 이렇습니다. 그것만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율이라 그래요? 치유율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율? 생존율이라고 그럽니다. 그 환자들은 생존율 얘기를 의사가 하면 그게 치유율로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려요. 아, 정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하시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언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도 부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은 성령의 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증거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지 않는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실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론은 인정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실상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마태복음 아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열처녀 비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뭐요? 처녀와 같다 하리니. 누굴 만나 맞으러 나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입니까? 예?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 맞아요? 자, 이 신랑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뭐다? 신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랑이 될 사람입니까? 신랑입니까? 아, 그 신랑은 뭐예요? 남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처녀와 하룻밤도 뭐예요? 안 잤기 때문에 신랑이에요. 이 신랑이란 말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결혼 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식 결혼 제도, 호주식 결혼 제도하고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 제도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서 아래로 훑어보고 그 집 집안이 어떤가도 보고 네. 학벌이 어떤가도 조사해보고 여러가지 조사해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정도면 좋은 조건이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건하고 결혼해. 사람하고 결혼한지 하여튼 조건. 그래서 사람은 좋아 보여도 조건이 나쁘면 안 해요. 이게 조건적이야. 그래가지고 일단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면 교제를 조금 해보다가 결혼하고 싶다 하면 뭐 해요? 약혼이란 걸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조사 심판을 쭉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약혼 제도, 이 결혼 제도가 한국식이에요. 약혼, 그 십자가에서는 약혼 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도 결혼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약혼 해가지고 어떻게 해봐요? 약혼 기간 동안 더 세부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안 되겠다 하면 뭐예요? 방황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조사 심판의 결혼 제도는 우리 한국식입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식 결혼 제도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히브리식은요, 놀랍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옵니다. 네. 찾아와서 처녀를 만나요. 만나서 얘기 좀 나누다가 남자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요. 자, 그 여자 집에 찾아온 남자는 누구게? 성경적으로 신랑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총각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이 포도주 잔을 따라. 그래서 여자가 그 남자가 따른 포도주 잔을 들고 착 마시면 그 뭘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셔버리면 그 순간 뭐게? 결혼 끝났습니다. 그 순간 법적인 아내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법적인. 희한한 결혼제도. 그래서 이제 다 그러고 나면 남자가 그 여자 아버지한테 몸값을 치릅니다. 네. 가져가서 무슨 귀중품, 돈 이런 가져가서 값을 대줘. 그래서 아빠는 오케이. 그러고 나면 끝이야. 그러고 나면 그 두 사람은 뭐예요? 법적인 혼인이 성사된 겁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예. 마음대로 이제 뭐예요? 그 이제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셉은 하룻밤도 잡은 일도 없어. 근데 마누라 배가 점점 뭐예요? 불러와서 그 성경권 뭐라고 써놨습니까? 요셉이 비밀히 끊고자 하여. 네. 아, 이거 아니구나. 처녀가 아니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대속을 하고, 아버지한테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됐죠. 이제 그 남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 돌아가서 뭐하러 돌아가느냐면, 그때는 집이라는 게 참 귀했기 때문에 집 지으러 갑니다. 그래서 대충 한 1년 동안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집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리고 집이 마련이 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가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 신랑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은 변할 수 있게? 여자의 마음 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드디어 어떻게 해? 혼인 잔치를 해요. 혼인 잔치.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간 데가 어디예요? 혼인잔치에 갔어요.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자, 뭐 했어요? 포도주 만들었어. 그 포도주를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그건 뭐예요? 그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요? 새 포도주. 이때까지 손님들이 먹던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 묵은 포도주. 구약 성경. 율법주의, 조건적 하나님, 명령으로서의 율법. 예수님이 깨끗한 물로 새 포도주를 만들어주니까 손님들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와, 이 집에는 어떻게 해? 보통 잔치집에 가면 맛있는 포도주는 뭐예요? 주가 먼저 나오고 술 좀 취했다 그러면 뭐예요? 술 맛 모를 때 맛없는 험포도주를 내는데, 순서가 이상하구나. 어떻게 험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새 포도주를? 이 나중에 온 포도주가 진짜 뭐예요? 맛있다. 그게 뭐예요? 새 언약. 묵은 포도주, 옛 언약. 그래서 아, 그는 뭡니까?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으로 됐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한 거예요? 새 포도주를 제시한 거예요.
그것이 그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습니까? 곧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흘릴 당신의 피야. 그걸 그 피를 마시면 나는 예수님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멋있죠? 이야, 저는 이거를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 이거를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지 나한테 이때까지. 하,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 자체가 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게 하려고 모든 것에 복음을 집어넣어 놨다고요. 네, 그래서 그 이거를 살아라 이거야.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네가 믿게 될 것이다.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 혼인 잔치를 하고 마침내 첫날 밤을, 그래서 우리는 첫날 밤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근데 신랑이 돌아오는 날짜를 절대로 안 가르쳐 줘요. 꼭 뭐가 돼요? 재림 날짜를 안 가르쳐 줘요. 재림 날짜를 안 가르쳐 줘요. 재림 날짜 안 가르쳐 주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른다. 신랑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우리 결혼제도는 신랑이 다시 돌아오는 날을 누가 결정하게?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결정. 자, 여러분, 이거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재림 날짜를 밝혀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야 재림 날짜를 뭐요? 알 수 있고, 요즘도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재림 날짜 정해놓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카톡 안 옵니까? 네. 아, 심지어 2018년 12월 22일 날 오신다는 분도 있어. 의사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야. 똑똑한 의사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도 뭐예요? 이상한 영을 받으면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제일 낫죠. 근데 그거를 놀라운 계산법이 있어요. 계산을 해서 내면 사람들이 와,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에요. 그 소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소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빠 소관이지.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뭐, 아버지만 아는 것을 너희가 알겠다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권한 영역을 침입하는 겁니다. 그 나쁜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게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 해서는 안 되는 일. 일을 한 사람이 누구요? 윌리엄 윌리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 읽어보고 알고 계신다고 합시다. 너희의 알바가 아니라 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아,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윌리엄 밀러 농부거든요. 농부 한 사람이 나 알아냈다
그렇게 하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안 했다고 어떻게 가서 배워보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진짜 식견이 좀 있는 사람, 저거 사람은 알아낼 수 없는 것을 아버지만 안다는 것을 인간이 알아냈다는 것은 라고 주장하는 것 보고, 흔히 요즘 흔한 말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선생입니다. 네. 또라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저는 윌리엄 밀러가 참남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진짜 참남입니다. 웬 윌리엄 밀러 같이 훌륭한 사람을 참남했다고 그러느냐.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네.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신랑이 오는 날을 알려주지 않을까, 신부한테? 신부가 진짜 신랑을 믿는다면, 그 신랑을 사랑한다면, 신랑은 이미 그 없던 신랑이, 신부의 마음속에 없던 신랑이 어디에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재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뭐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째,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림 날짜를 알 필요가 뭐요?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얌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얌체들은 어떤 사람이겠소? 어떤 신부들이겠소? 네? 어떤 신부들이요? 아, 신랑이 12월 28일 날 온대. 그러면 10월 28일까지는 잘 놀다가 벼락 공부죠. 벼락 공부. 그 10월 28일 되면 그때 가서 좀 준비하지. 그거는 진짜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재림 날짜를 알라고 하는 마음은 주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에 이미 재림했으니까 그날을 기다리지 말고, 항상 내가 실제로 재림하지 않아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거를 믿어라. 그래서 재림 날짜를 알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요, 재림이 상당히 늦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재림하기 싫어요. 왜요? 재림 빨리 할수록 어떻게 돼? 구원받는 사람 수가 적어.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재림을 언제까지 늦출까요? 소돔 고모라 얘기 보면 나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죠. 그 성 중에 뭐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안 가지. 40명이 있다면 안 가지. 30명이 있다면 안 가지. 10명이 있다면 안 가지.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아하, 소돔 성 중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가는구나. 그게 재림입니다. 네. 왜 한 사람이 있으면 안 가요? 안 가요. 왜? 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으니까 안 가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올바른 하나님의 그 품성,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면 옵니다. 예. 눈물을 흘리면서 오세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와요? 안 믿은 사람 다 죽을 테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하시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추측이 다 틀리는 겁니다. 예. 절대로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부분이지 숫자적 부분이 아니라고요. 수학적 이론적 부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거야. 왜? 언제일지 어떻게 물론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으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림은 상당히 늦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림 준비라는 말 저는 이제는 아주 안 좋아하게 됐습니다. 재림 준비라는 말은 이 속에 재림이 안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여기 와 계시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이제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이 소식을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은 늦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꼭 제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다.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를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렇죠?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뭐냐? 그렇죠? 차이점 뭡니까? 미련한 자들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등 가지고 있어요. 등 가지고 있다. 등은 저는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댕겨. 가지되 무엇은 없다? 성령은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되 지식적으로만 분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동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은 등도 있고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넣어두는 등이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자꾸 다른 기름통도 가지고거든요.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갔더니 신랑이 뭐예요? 드디어 오므로. 벌써 신랑은 드디어 온다고 벌써 여기 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드디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뭐예요? 더 드디어 올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오므로. 다 졸세. 졸고 잡니다. 자, 자긴 자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자는 거하고 기름이 있고 자는 거하고 달라요. 예. 알았어요. 밤중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자 일어나 보니까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불이 붙어 있어요, 꺼졌어요. 기름 다 소모됐어.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여기 이 미련한 자들의 이 말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여기? 자,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그건 뭐 문제 없어.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무슨 문제? 이게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성령을 사람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와서 이 말이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니? 요한의 때까지. 네, 침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8절 그렇죠? 이렇게 요한복음 자 너희가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그렇죠? 모세오경은 뭐예요? 율법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네. 율법은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약속인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선지자는 또 뭐예요? 선지자들의 예언. 모든 구약 선지자 누구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야. 예수의 예언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은 누구까지에서 끝났다? 침례 요한에서 끝났다. 그렇죠. 그렇죠. 침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구약 선지자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언했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다 붙여서 왔다. 그까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믿는 일 남았습니다. 믿는 일. 그래서 믿는 일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와서 그걸 깨닫게 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나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셔서 친히란 말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친히 말고 다른 사람 끼어넣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간을 세워가지고 이게 대언의 영이니 예언의 신이니 부르지를 뭐예요? 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아무도 필요 없고 누가 필요하다? 이 믿음이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너희들은 믿게 하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니 내가 보낸다 거야. 네.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네. 그걸 보냈는데 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몰몬이니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보면 다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의 오심 이 오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각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성경이 다가 아닌 모양이야. 몰몬경 있어. 그래서 성경 플러스 이런 것을 줍니다. 그리고는 성령에 의지하기보다 개인적으로 성령에 의지하기보다 성령을 대신한 한 인간을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보혜사 성령이 가져야 될 이름을 명칭을 인간이 가지게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각자가 성령과 대화를 하는 것을 배우지를 뭐예요? 못하게 되고 항상 어디로 가서 확인하게 됩니까? 그분의 글이 어떻게 써졌는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맞다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찾아봐야 돼. 내가 깨달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되니 뭐가 주어지지 않고 뭐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사고의 자유. 나의 사고는 다른 인간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인간도 다 깨달을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딱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과 뭐예요? 대언의 영이라 이거 그것이 바로 누구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야. 그 보혜사 성령과 충분한 교통을 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미련한 자들은 처녀들은 성령이 떨어졌는데 그 성령을 누구한테 와서 달라 그래요? 옆에 사람. 그거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성령과 직접 교통해 보지 뭐예요? 못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좀 나눠주지. 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눠주지? 왜 안 나눠줬어요? 나눠줄 수 없어요. 나눠줄 수 없어요. 인간에게 성령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상구가 성령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상태를 봐가면서 성령께서 클릭하시는 거예요. 꼭 같은 말 듣고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여기도 이상해요. 저도 옛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 성령을 왜 파냐 또? 이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좀 합리화 시켜보세요. 판다고. 왜 가자. 우리 정장로가 성령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데 그거를 산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말 어디 나왔어요? 이사야서 몇 장? 네, 55장 맞아요.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뭐요? 사라. 뭐 없이? 돈 없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돈 없어도 와라. 내 밖에. 돈 없어도 주신다는 뭐예요? 믿음. 나의 행함이 없이도 주신다는 믿음. 참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기름진 것을. 그래서 쓸데없는 거. 성령 아닌 다른 것은 돈 주고 사지만 성령은 뭐예요? 돈 없어도 좋다. 오라. 믿음만 가지고. 그래서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뭐하러 간 동안에?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이 미래는 다섯 처녀 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네. 왜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성령과 교통해 본 일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저는 이거 읽을 때도 좀 기분 나빴습니다. 왜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사러 갔는데 사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때 조금만 기다렸다 오지. 근데 그거는 사러 가도 못 사는 거 뻔하고, 예. 뭐, 사 왔다 그래도 그거는 뭐예요? 가짜. 요즘 가짜 기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다섯 처녀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했으나 비천나지 않았다. 이 말. 맨날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뭐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인잔치.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다고. 예. 그리고 무엇은 다친지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렇죠? 이거 심판이야. 심판은 뭐 조사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께서 아무리 기름을 부어주려고 그래도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사람들한테 가서 받으려고 그래. 누구누구 목사님. 응. 성령 이 생활 속에서 정말 경험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성령과의 교통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성령과 교통할 수 있을 때까지 안 오고 기다렸던 겁니다.
드디어 기름이 떨어져도 예, 성령에게 직접 오지 뭐요? 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밖에 안 남았을 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림은 늦어질 것이고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재림하기 싫으실 거고 예.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안 오실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은, 이런 구별은 반드시 사람들이 뭐예요? 재림 때 부활해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있어야 될 그런 심판은 이런 종류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 했냐, 회개를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했느냐, 우리의 그 품성이 얼마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돼. 그 우리 내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에 내 구원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현재 상태가 구원 받을 만한 상태가 됐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성령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 정말 슬기로운 자들, 성령을 받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정말 바라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그래서 이제 성경 참,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노라. 이 말도 이상해. 하나님이 무슨 침해가 왔나? 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진짜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이게 맞아요? 네가 나를 몰랐다라고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몰랐다. 네. 그거를 무슨적으로 얘기했다고요? 그거를 감성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몰랐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을 뭐 안 하는 거가 나타나는 겁니까? 정죄. 이 사람들에게도 정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몰랐어. 그 뭐요? 정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런 자기의 성령과 교통이 없었던 이런 사람, 아주 그러면서 하나님 두 눈에는 눈물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눈물의 심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심판. 결국 누구의 선택대로 되는 겁니까? 인간들의 선택입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을 어떻게 부어줘요? 한량없이 부어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예, 열처녀의 비유. 그래서 바로 여기 보니까 진정한 재림전 심판이 여기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는 조사 심판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언제 전에 있어야 돼요? 재림 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재림전 심판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는 심판이 없단다. 심판이 조사 심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심판 우리 하나님이 구별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행한 대로 갚으리란 말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행함과 믿음 없는 행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 없는 행함은 아무리 행해봐야 그건 죄야. 믿음 있는 행함은 믿음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가 주는 믿음이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행함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자,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복권 네, 당첨이 됐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텔레비에 자기 번호가 나와서 대조하고 맞아도 혹시 저거 변할 수도 있어. 그러면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뭐 한 내일쯤 가서 뭐요? 번호가 틀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분명히 자기 번호인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으면 행함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 내 번호 맞지? 캬! 캬! 여러분, 돈은 6개월 후에 입금된답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천억 부자라는 것이 바람이요, 실상이에요? 실상. 실상이요. 천억 부자예요, 지금. 믿으니까. 안 믿으면 내 번호가 나와도 아직도 바람으로 남아있는 거야. 믿음 없으면 바람은 바람이요. 바람은 바라는 것이 실상. 나는 이제 천억 부자야. 자, 이제 이게 그 1만 탈란트 탕감 받은 그 사람 얘기예요. 다 나갔는데, 나가다가 이제 이 광호를 맞는 거야. 이 자식이 나한테 돈 150만 원 빌려가가지고 아직도 안 갚고 있는 거야. 근데 쪼들린다는 걸 내가 알지만은 나도 그게 좀 돈이 좀 필요한데 이 자식이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뭐 갚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문자 보내서 광호야 부탁한다. 광호 괴롭게 산 괴롭겠어. 괴롭죠. 그 빚쟁이한테 쪼들리는 그것처럼 괴로운 거 없죠. 그러면 내가 천억짜리 부자가 됐어. 그렇죠? 믿음으로 됐다고. 됐어. 됐으면 가다가 광을 만났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믿으면 내가 변해버려서 나는 지금 천억 부자라고. 천억 부자가 째째하게 야 150만 원 언제 갚을래 그러겠소? 용서한다고. 네? 광호야 힘들지? 잊어버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억 부자야 지금. 그리고 아, 이 친구는 나한테 100만 원 빌려주고 돈 안 준다고 난리야. 이 친구는 막 맨날 보면 피하고 싶어 그렇죠. 나타났다 그러면 숨고 싶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천억 부자가 되면 숨을까 안 숨을까? 안 숨어요. 당당하게 오랜만이다. 100만원 못 갚아서 정말 미안해. 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1000만원 갚지. 변합니다. 믿으면 변해요.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주시지 않고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끝에 가서 조사해보고 줄 테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죠? 그러면 변할까 안 변할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믿음 없이 변해. 변하려고 노력해. 내가 이거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지. 그거는 뭐라고요? 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라고 할 때는 무엇부터 주시고 하는 거예요? 믿음부터 주시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 믿음부터 주면 그 믿음으로 나는 내 속에 의가 새로운 의가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의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가 그러나 내가 그 못 믿어. 혹시 내일 모레쯤 또 번호가 바뀔 수도 있어. 그렇게 뭐 하는 자가 돼? 의심하는 자. 이게 로마서 14장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의심하고 할 때는 광호 만나서 뭐라 그랬어? 야, 너 언제 갚을래?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는다. 그리고 친구 나타나면 뭐예요? 피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1만 탈란트 탕감했다는 것도 뭐예요? 내가 안 믿어. 그 사람 마음이, 그 임금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 그러면 아무 변화 없어요. 예. 아무 변화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사회생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뭐예요? 건강. 건강. 이 믿음이 확고하게 들었으면 성령의 역사로 들었으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샥 달라집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